안녕하세요. 저는 정원TV 초신성 안태현입니다. 저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전목이라 하면은 보통 크기가 어떤 과일의 크기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꽃 피고 열매 맺는 걸 좀 앞당기기 위해서 꽃이 현재 피고 있는 나무를 이 어린 나무의 저 줄기에다 갖다가 붙이는, 그리고 붙여서 다시 다른 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증식 방법의 하나예요. 땅에 있는 저 개체를 대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마 나무죠. 그리고 그 위에서 이런 조그만 줄기를 갖다가 이제 품종이 좋은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위에다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건데 요거를 이제 아기 나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엄마 나무에서 모든 양분을 받아서 이 아기 나무가 자라서 아주 훌륭한 아름답거나 아니면 과일이 큰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감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좋아하는데 접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감사가 열매가 맺힐 것 같습니다. 아, 상상은 좋은데 감나무하고 사과나무 집안이 다르잖아요. 집안이 같은 것끼리 해야 돼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집안끼리, 능금하고 사과는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돌배하고 배나무는 되는데 감나무는 고염하고 감하고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사과는 집안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접목이 안 돼요. 같은 집안 내,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집안 밑에 과 밑에 속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 김씨 이씨 할 때 그 속이 같아야 접이 되는 거예요.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추 사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달달하고 엄청 크고.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접목을 한 건가요? 그것도 손목인데 사과나무하고 대추나무하고 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사과처럼 큰 대추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허머님이 이제 우리 부를 때 그걸 사과대추라고 그러는 거지 대추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접을 붙여 나온 건 아니에요. 아, 그럼 품종이 틀린 종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접붙이기 가능한 식물도 있을까요? 수박이 이만하게 크잖아요. 수박이 큰데 수박에는 덩굴 쪼갬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박에다가, 박이 이제 대목이 되는 거죠. 박에다가 수박 저걸 순을 갖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덩굴 쪼갬병이 없는 커다란 수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장점이네요, 그게. 그렇죠.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빗자루병이라고 있어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잔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대추가 전혀 열리지 않아요. 또 사과나무도 그렇고 그다음 혹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모수에서 전염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기 있는 이제 과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다수의 유실수는 다 접목이에요. 접목을 하지 않으면은 커다란 과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대부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우리 커다란 사과가 있어서 그 사과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은 요만한 능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대추라든가 이런 건 다 접목을 붙여 접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접을 안 되면은 그 과실이 아주 작아요. 그럼 접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지. 접목에는 이제 나무 목질을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고 껍질을 벗겨서 눈을 붙여서 눈을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가지끼리 가지를 이렇게 붙이는 뭐 배접이라고 보는데 등을 등끼리 맞춰 이렇게 맞대는 저게 배접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그 세 가지 정도만 알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오늘은 배우는 접목 방법은? 오늘 이번에 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쉬운 휘무지 방법이에요. 태희 씨, 이게 무슨 식물인지 알아? 이거? 이거 가장 우리나라에 흔한 식물인데? 아, 그 많이 들어본 개나리? 아, 역시 잘하네. 네. 네, 개나리예요. 이 개나리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에요. 특산 식물이면서 지금 이 개나리는 씨를 번식하지 않고 꺾꽂이로, 무성 번식을 꺾꽂이로 많이 했기 때문에 씨가 잘 달리지 않아요. 근데 원래 우리 종은 산에 있는 우리 종은 씨앗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나리를 꺾꽂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서 번식하는 휘무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옆에 들고 계신 것은? 이거는 이제 영춘화라는 식물이에요. 영춘화는 봄에 일찍 피는 식물들을 다 영춘화 이래요. 한자로서는 영춘화 그러는데 이 식물은, 이 나무는 원래 이름이 영춘화예요. 물론 그 이름 그대로 노랗게 개나리처럼 피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줄기도 이렇게 녹색이고. 그래서 나무 자체가 영춘화인 그런 정말 식물입니다. 지금 개나리와 영춘화를 휘무지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꽂아도 잘 자라는 식물인데, 그죠? 근데 관리 방법은 좀 틀릴 수 있을까요? 이 개나리는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늘어져 달리거든요. 그게 늘어져 달리는 걸 그냥 전정해버리면 아까우니까, 또 전정을 해서 얘네들 꺾어지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니까, 관리 기술이 필요 없는, 그냥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땅에 묻어가지고 싹을 내려서 증식을 시킨 개체를 늘리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꽃은 언제 피었던 거죠? 오, 이거는 잎이 나기 전에, 잎이 나기 전에 4월에 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영추나도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개나리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인데 꽃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나리보다 영추나가 조금 관리 방면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이 영추나는요, 수분은 필요하지만 습하면 안 돼요. 땅이 습하면 잘 자라지가 않아요. 건조하지만 약간 습하지 않게 그렇게 길러주는 게 가장 좀 뭐 키예요. 병해충은 어떤가요? 병해충은 얘는 강해요. 지금 뭐 불분적으로 좀 저기 뭐 깍지벌레나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얘는 병해충이 강해요. 이 개나리는 입에 대한 병충해가 아주 많아요. 오늘 배우는 휘무지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가요? 휘무지 방법은요, 전혀 필요 없어요. 이 철사 이게 유자로 된 철사, 땅에 고정시킬 수 있는 철사하고 이 꽃삽, 화분 삽입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장갑도 필요 없습니다. 장갑은 필요하겠지, 돈을 모아야 되니까. 저 같은 똥손은 장갑을 꼭 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한번 여기서 한번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시험을 보일게요. 네. 자, 저거 보이죠. 자, 개나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개나리가 이렇게 됐으면 가장 손쉽게 이 철사나 이런 고리를 이용해서 땅에다 이렇게 대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정시킨 이 부분에다 흙이나 모래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주면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쌓아주면 이 땅에 묻힌 부위에서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면 여기를 잘라주시면은 개체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이 철사는 공사장에서 많이 봤던 철사. 이건 우리 하우스라든가 이런데 비닐 고정할 때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가장 많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그냥 나무로 해서 V자로 하는 나무를 꽂아도 되고요.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걸 꽂아가지고 여기다 묶어줘도 돼요. 전혀 문제. 묶어 이렇게 지지만 할 수 있으면은. 그렇지, 그렇지. 어떤 분은 여기다 돌을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하고 흙을 덮는다 그랬는데, 그렇지, 그렇지. 흙은 옆에 있는. 흙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깨끗한? 옆에 있는 흙을 써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거름기만 많지 않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거름기가 많으면 썩을 수가 있으니까 거름기만 많지 않다면 아주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또 지면에다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길게 나오는 개나리와 영추나, 그렇죠,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덩굴이 쓰기엔 더 넓든 뭐 길게 하는 어떤 나무든지 가능해요. 특히 능소화 같은 건 아주 잘 돼요. 능소화, 등나무 이런 것들은 아주 좋죠. 잘 되지. 담쟁이 덩굴. 그럼 무조건 길면 되겠네요, 모든 식물이? 길면 좋죠. 길면 좋죠. 이렇게 땅에다 휘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자, 이제 우선 이 땅에 심어진 개나리예요. 개나리 우리는 그래서 땅에 묻힐 부위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땅에 묻힐 부위에 잎을 따줍니다. 잎을 따주는 것은 이 잎이 들어가서 부식돼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따버리면 눈만 나오지. 이 눈에서 뿌리가 내릴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철사 좀 주세요. 이 철사를 땅에 들은 부위에다 이렇게 꾹 눌러서 박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놔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모아서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덮어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눈에서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 요 부분을 절단해가지고 개체수를 얻는 거죠. 내린 후에 절단? 그렇죠. 뿌리가 내리는지 절단해야지. 그래서 30~40일에 살짝 이걸 파봐야 돼. 뿌리가 안 내리고 절단해버리면 이 가지가 죽으니까 뿌리가 내렸을 때 여기를 절단해주면 개체수를 두 개를 얻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 얻고 여기 개체수 하나 얻고 두 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다 이제 저희가 식물 관리할 때 물을 주잖아요. 물 주는 거는 하루에 한 번? 물을 줄 때는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거보다 더 길게 이렇게 주면 돼요. 시중에는 원예시장 가면 그 시비가 있잖아요. 시비 용액이 있는데 그것도 줘도 되나요? 그거는 뿌리가 내린 당년에는 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건 내년에 후년에 한지 뿌리가 좀 굳은 다음에 줘야 됩니다. 하나 또 영추나를 또 한번 해볼게요. 영추나도 마찬가지로 땅에 묻힐 부위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선정한데 거기에 잎을 따버리고요. 다시 크립을
또 땅에 묻히는 부위에다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서 고정을 시켜줘요. 고정시켰죠? 여기다가 뭐, 이걸 올려오려면 좀 이걸 흙을 받쳐봐. 이렇게 또 받쳐줘도 돼요. 이렇게 놓고 이 부분에다가 다시 또 흙을 파서 이렇게 돋아주면 되는 거죠. 실패 확률도 있는 거죠? 거의 뭐 저거 할 경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만 잘 내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대신 이 흙이 거름기가 유기질이 많은 거름기가 많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지르면 안 돼요. 예, 그냥 보통 우리 통상 쓰는 그런 흙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잘 키우려면 뿌리가 좀 튼튼하게 하시려면 4개월 후에 뿌리가 내린 걸 확인하고 연면시비도 액상 그런 걸로 그렇죠. 이제 영양제로 이제 주면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금방 개체수가 확확 불어나겠는데? 그렇죠. 좀 알면 금방 불 수 있죠. 또 하나 이렇게 하면 또 불어나고 그렇죠. 계속 불 수가 있죠. 욕심이 과하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